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 자, 중국을 중심으로 한의학이 발전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발전한 한의학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왔고 또 언제 들어왔는지 이게 진짜 궁금해요. 한국 시대에 이제가 되게 되면 외국하고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외국의 문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시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한의학 또한 많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던 이제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인도라든가 중국의 의학을 접목하게 되면서 의학의 다양화와 또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국시대에 비로소 의료제도를 갖추어서 한의학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역사에서 이제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게 고조선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점에는 고대 문명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약재, 이 땅에서 난 약재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높아져서 특히 한반도에 나오는 약재 중에 인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약재라고 하는 건 뭐 이미 중국에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이 인삼들이 수출이 되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 기록에 따르면 우왕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수십 근씩 당나라로 수출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발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나라 중에서 그래도 한의학을 가장 발전시켰다, 발달한 곳, 이것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 우선순위를 매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이제 뭐 저희들은 남아있는 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니까. 네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일본에서 나온 의신방이란 책에 고구려에서 나온 고려 노사방이란 책과 백제에서 나온 백제 신집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당시의 의학 수준을 추측하는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고려 노사방 네. 그리고 백제 신집방 네. 노사방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 늙을 노자의 스승사자입니다. 이제 중국어 발음을 하면 라오심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네네. 그래서 고구려에서 오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쓴 뭐 처방집. 그다음에 이제 신집이란 말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new collection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당시의 최신 지견을 모아놓은 이제 백제의 최신 지견을 모아놓은 책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쏙쏙 들어오네요. 네.